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이 엔터주의 반등 기회, 이제는 좀 포착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하이브에서 경영권 문제로 엔터주에 대한 좀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이 시점에서 엔터주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반등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 반등의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2분기에 좀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엔터주의 부담감으로 작용하던 이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는 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앨범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실적 모멘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을 제외하고 공연이나 MD와 같은 부분에서 이런 다른 사업부 측면에서 실적이 좀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더해지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엔터 측면에서는 이 신인이나 대형 아티스트들 IP가 좀 중요할 텐데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 대형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당연 이 BTS는 하이브뿐만 아니라 이 전체 엔터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K-POP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 BTS 멤버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제대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낼 또 새로운 문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엔터주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끌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 현지 아이돌의 빈자리가 좀 크다라고 합니다. 이 부진한 자리를 한국 엔터 IP가 채우게 되면서 또 일본 시장 안에서 확장성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또 이 2분기 실적 반등 기회로 이 모멘텀으로 삼아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주 안에서는 아티스트들의 IP, 이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주요 엔터사들에서 지금 앞두고 있는 활동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요 엔터사들 계획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SM부터 체크를 해보면 사실 1분기 SM은 영업이익이 기대치, 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인들이 좀 2분기를 이끌 것이다 라고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컴백 일정인데요. 5월에 에스파가 첫 정규 앨범을 발매를 하고 라이즈는 6월에 미니 앨범을 발매한다라고 합니다. 또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단순히 앨범 판매량뿐만 아니라 또 MD나 공연으로 이어지는 만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콘서트 계획도 있습니다. 또 에스파가 대규모 월드 투어도 앞두고 있고 라이즈가 미니 앨범을 발매한 이후에 글로벌 팬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콘서트 일정과 굿즈 측면에서 이 MD 사업부가 동반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탄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비핵심 자산들을 정리하면서 2차 IP를 좀 크게 확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SM 2분기에는 좀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이야기는 있습니다. 대형 아티스트들이 좀 부진하면서 특히나 이 신인 아티스트들의 의존도가 좀 커진 상황인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내놓고 있는 신인 아티스트들의 일정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나 또 소속 아티스트들이 어떤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가장 큰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는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이 곧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블랙핑크가 YG 엔터를 또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하이브는 아무래도 어두워 이슈가 아직 공식적인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주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BTS가 순차적으로 제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현지의 걸그룹 데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위버스가 수익화되면서 주가 회복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엔터사 최초로 하이브가 대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규모,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은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횡보가 엔터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일정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도 엔터주들의 흐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JYP 엔터가 5월에 6년 만에 보이그룹을 새롭게 또 이제 선보인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떠한 기업들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제약바이오 만나볼 텐데 제약바이오도 참 갈 듯 말 듯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중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과 이제 거래를 금지하는 그 부분을 좀 골자로 하는 바이오 보안 법안이 미국 상원의 통과에 이어서 지금 하원 상임위에서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들려왔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 이제 반사 수익 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실려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투심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금 CPI 발표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금리 인상 시기에 바이오 종목들은 좀 좋지 않죠. 왜냐하면 대규모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엔 좋지 않지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좀 빠르게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또 나왔고요. 거기다 아스코에 대한 일정, 이제 3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아스코 학계 모멘텀 일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AACR이라는 학회가 또 있었는데 AACR은 전 임상 단계에 대한 좀 초기 단계에 대한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공개가 되다 보니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함께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내용이 오고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더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업들 간에서도 공개, 임상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 게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공개가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면 향후 지금 당장 기술 이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학회 일정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같이 좀 섞여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학회 일정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오늘 좀 움직임이 괜찮은데 유한양행도 움직임 좋고요.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예전보다는 좀 흐름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알테오젠도 오늘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우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HAB가 계속 지금 16일에 FDA 승인 앞두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쯤 발표가 될 거예요. 오늘 좀 10% 이상 올랐다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결과치에 대해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일시적으로는 좀 흔들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변동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흐름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시적인 변동성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너무 그게 혹시라도 생긴다고 하더라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우려하고 이제 끝났나라고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앞으로의 일정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리보세라닙이 오늘 이제 저녁에 허가가 된다면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슈팅이 나올까요? 오히려 이제 HAB는 좀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좀 많이 반영이 됐고 가남 시장이 그렇게까지 시장 크기가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HAB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좀 안 좋게 작용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그리고 투심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재료로 계속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LB 아마 많은 또 주주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리보세라닙 허가와 관련된 미국 FDA의 결정이 현재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장중의 변동성도 정말 컸습니다. HLB 장중한테 10만 원대 넘어섰다가 뭐 약보합권까지 현재 좀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장기적인 시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들 여러분들 리스트에 잘 확인하셔서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입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디다스랑 이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던 원인들도 결국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재고 소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이제 생산했던 아디다스 물량들의 재고 소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2분기 내 이제 공장 가동률을 이제 95% 이상으로 지금 상승시키겠다. 이 얘기가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레포트도 나온 게 있습니다만은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지금 이제 2분기 내에서의 가동률이 만약 98%까지 가동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영업 마진율이 꽤나 많이 올라온다라는 점이 특징이 있고요. 일단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운동화 족당 가격이 그래도 지난 작년과 재작년에 비했을 때는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그동안 이제 생산됐던 물량들에 대한 재고 소진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좀 많이 후퇴를 시켰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장 재가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원자재 조달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는 이제 국내
중심으로서 좀 조달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니면 뭐 베트남 있는 공장들을 이제 현지 조달을 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재화라든가 아니면은 패션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화승엔터뿐만 아니라 뭐 한세실업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OE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 회복세가 하반기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화승엔터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매출이 그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 13%가 상승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뭐 러닝화 그러니까 뭐 스포츠 의류 쪽이라고 한다면은 뭐 나이키, 아디다스가 절대 강제였다가 최근에 이제 뉴발란스가 이제 아디다스 점유율을 좀 뛰어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소비 쪽이 좀 많이 후퇴를 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해외 수출 부분에서의 탄력을 좀 다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특히 이제 유럽향 이제 수주 부분들을 좀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는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아돌프 다슬러가 이제 설립했던 이제 독일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독일 내에서의 물가 안정세, 그러니까 유럽 지역 내에서의 물가 안정세들이 좀 탄력이 잡히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2분기, 3분기에서의 실적 효자는 오히려 이제 유럽향 매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일단 화승엔터 같은 게 오늘 좀 상승을 좀 높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하신다면 뭐 9천 원 선 정도까지 이제 손실폭을 좀 각오를 하시더라도 조금 목표가를 좀 11,000원 선 이상까지는 한번 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그동안 이제 의류 쪽들이 워낙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애국 소비가 굉장히 심한 타이틀로 잡혀 있다 보니까 매출이 잘 안 나왔었고 오히려 이제 실제 수출처럼 많이 잡고 있던 뭐 유럽이나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됐던 CPI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의 어떤 패션 의류라든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의 가격 경쟁이 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 1분기 때 화승엔터가 쌓아놨던 이 전략들, 그러니까 지금 현금성 자산을 활용을 해서 다시 이제 재투입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도 무리 없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승엔터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패션 의류 업계들 다시 한번 주목하신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화승엔터 같은 경우에 이제 9%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OEM 쪽 특히나 이제 해외 고객사들 중심으로 매출을 좀 탄탄하게 만드는 기업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한세 기업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세 기업이 이제 팬데믹 당시에 한세 실업이 이제 팬데믹 당시에 이제 사실은 뭐 무인 자동화 구축을 이제 베트남 공장부터 착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8명 들어갈 인건비를 이제 한 번에 해소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성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던 게 작년도 7월 이후부터 해서 계속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고객사 기준 OEM이 이제 비분이 1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의류 업계 쪽에 대해서 좀 실적이 강하면서 좀 소비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세 수력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화장품주가 최근에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의류 쪽도 아무래도 앞으로 소비가 살아나면서 이쪽도 아무래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리 기판입니다. 역시나 유리 기판도 뭐 빼놓을 순 없겠죠. 네. 일단은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나오면서 그중에 또 눈이 떴던 게 유리 기판인데 실리콘과 유기 소재 대신해서 유리 쪽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계속해서 눌렸다가 또 살아날까를 생각을 해보니 변압기, 전선,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AI 시장이 확장이 되면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소비 전력 기존 기판의 절반 수준에서 8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외부 충격에 좀 약하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 수요를 잡는 게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고 단순 기대감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으로 끝났겠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상용화에 대한 시기를 앞당기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뭐 파일럿을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진짜 기업들이 꼭 이 소재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 메모리 업체까지 가세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더욱더 커질 거고 2028년 시장 전망이 지금 한 11조 원으로 성장이 추정이 된다라고 지금 이제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진화가 되고 커질 시장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캠트로닉스라는 종목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20%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 안에서의 순환매 저는 계속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근에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던 기판 쪽이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주들 보실 때 같이 기판 관련주들도 꼭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좀 최근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유리기판도 그렇고 사실 테크 쪽은 AI랑 좀 엮여서 잘 가고 있는 기업들 많고 또 소비가 늘어나면서 화장품 그리고 의류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 잘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함께 끝까지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구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